장파 쿠키인가? 뭔가 망치 들고 있는 것부터 심상치 않아? 어, 저 뭐 뱉으면은 때리는 거네? 오. 마지막에 찍고, 능력은 좀 그나마 요즘 나온 쿠키들 치고는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벌꿀이랑 페페론치노 합치는 것 같다고? 마지막 찍는 건 페페론치노 같은데, 내려 찍는 건 약간 2단 점프에서 내려 찍는 것 같아서, 약간 막 라임이나 오렌지 느낌? 요거는? 요 2단 점프에서 내려 찍잖아. 2단 점프에서 슬라이드 버튼이 망치 버튼이지, 지금. 약간 오렌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렌지랑 약간 페페 합친 느낌. 이 친구 능력이 이렇게 혼자 레이드를 합니다. 혼자 레이드를 하는데 제가 돌덩이를 아래는 안 던지더라고. 위로 던지면은 여기 이제 슬라이드 키가 망치 후리기로 좀 바뀌어요. 점프는 그대로 할 수 있고 히트 있는 곳에 타이밍 맞춰서 2단 점프해서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망치를 휘두르면 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번 맞추치면은 얘가 이제 쓰러져서 기절 상태에서 저 이거 슬라이드를 누른 건가?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때리는 거겠죠? 슬라이드 따로 안 누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아무튼 450만 점 두 번에 2200만 점 한 번 얻으니까 일단 11레벨 기준으로는 3116만 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일단 순점수는 베지 쿨타임 빠른 것 같다고? 쿨타임도 한번 보자. 어디부터 변신한 거야? 이게 장애물 투명이 되거나 이런 게 좀 애매한데? 뭐 이쯤부터 변신했다 싶시다. 이쯤부터 변신한 것 같아. 57초부터 변신해서 여기서 뭐 변신 끝났다고 칠게요. 57초에서 변신 한 9초 정도? 변신하는 시간은 좀 짧고 1분 6초부터 다시 변신하면은 여기 27초, 28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쿨타임이? 좀 변신 쿨타임이 좀 짧아서 약간 예전에 막 칠리 같은 느낌으로 이어달리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칠리도 한 28초?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다 걔는 뭐 체감까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커피보다는 이어달리기로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깡점수가 되게 세거든? 정확한 시간은 아니라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면 이어달리기로 써도 괜찮을 만한 그런 쿨타임이긴 해요. 근데 이달은 또 이달로 쓰기엔 또 요즘은 좀 장거리 맵인데? 여기는 또 얘를 이달로 쓰면은 너무 또 단거리가 될까 싶긴 한데 근데 뭐 깡점수로 밀어낼 수도 있겠지? 마법상도 그냥 이거는 이제 마무리 공격이 강화되는 거야. 마지막 이제 때릴 때 때릴 때가 이게 불꿀뭉틀이 젤리인가? 이걸 생성한다는 건가? 8개 생성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점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 있죠. 약간 좀 마법상은 그냥 추러스 같은 느낌. 커피 캔디도 이제 뭐 변신 끝나고 마지막에 막 서류 젤리를 얻죠.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변신 끝나고 이렇게 얻는데 막변하고 점프키 꾹 누르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치? 그래야지 마법상 젤리가 들어오겠죠. 점수가 막 뭐 천만 점 이상 할 거야 저것도. 야 저 뭐야? 저 삐약이 뭐야? 개귀여워. 저 뭐야 임? 맵세야? 맵세는 프레임을 모두 모으면 힘을 방출시켜 불꽃 알젤리를 생산한대요. 그 알을 먹는 거야? 닭이 달걀을 낳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달걀 후라이를 해먹는 거야? 젤리를 먹으면 체력이 소폭 회복되는데 소폭이라는 게 소물약 정도 될 거야. 체력 10 정도 차야겠지. 하여튼 체력 패신 것 같습니다. 뭐 알 점수가 또 따로 있고 아무튼 회복 패신 걸로. 그리고 이 쿠키의 가장 큰 특성은 뚜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아니 무슨 그 일본 그 폭주족 같아. 뭔가 오토바이 타면서 막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귀엽긴 해 근데 뭔가 하바네로마 쿠키 업데이트와 함께 만초마 쿠키의 발렌타인 스킨이 찾아오고 때탈출 랜덤 챌린지가 마법사들의 도시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마도시 시즌이에요 다음 시즌은.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마도시가 재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번에 요구르카 나올 때는 새로운 이벤트 나온다고 뭐 기대해달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마도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재탕일 수도 있겠네요. 2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신쿠키 나온다 신쿠키 능력은 뭐 그냥 뚜벅이에다가 깡점수 좋고 펫은 뭐 그냥 회복 펫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발렌타인 신스킨. 근데 이거 시간치기 얘기는 없었는데 시간치기도 나온다지 않았나? 아 시간치기는 다음에 나오나? 아무튼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발렌타인 스킨으로는 난초마 쿠키 스킨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랜덤 챌린지 마도시로 바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